카트리지 하나. 혹시 고민 있으세요? 네? 고민을 하자.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? 아,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경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요. 만 35세 성인 남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담백한 네. 자기소개. 근데 무슨 또 만을 붙이시는데. 30 후반은 싫고 30 중반은 붙고 싶다. 맞아요. 굉장히 동안이셔가지고. 그러니까요. 네. 말씀 안 하셨으면 그 나이 실제로 뭐 좀 첨을 하자. 이분이 또 춤도 잘 추셔가지고. 댄서 출신이신 거예요? 아, 댄서 말이죠. 회장 출신. 아니 뭐 새빙 챌린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새빙 한번. 새빙 안 끝났나요 아직? 이건 나갈 때쯤에 한참 지났을 것 같아. 없어지는 거야. 원래 이렇게 막하는 거.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편의점. 네. 그 편의점 일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이제 예전에 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네. 그냥 이제 회사 외에 이제 제 개인 업을 하고 싶어서 원래 이제 나와서. 제일 처음 사실 오픈했는 게 이제 호프집을 했었어요. 이제 근데 이제 이 유행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수입도 왔다 갔다가 심하고 좀 이제 그 매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게 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정적인 매출을 내가 가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안정적인 느낌이 있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. 이 자체가 되게 디테일 그러니까요. 아, 유튜브는 어떻게? 아, 유튜브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이제 약간 코믹 연출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 요즘에 스케치 코믹 이런 장르가 네.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거에 제가 도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. 채널 네. 구독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? 지금 이제 500명 정도 없을까요? 저희 한 5배 정도 되네요. 저희 이제 한 지 한 네. 1년은 안 됐고 한 조금 됐는데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유저스거든요. 네. 이유저스 또 구독과 좋아요. 네. 설명란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네. 한번 보시고 네. 구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거기서 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? 보통 약간 찐따였 이제 약간 여자한테 차이고 코미디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고 있어요. 혹시 저도 출연 가능한가요? 아, 욕심나는데? 저도 사전되면 한 번에 일어났어. 네. 아, 연기에 뭐 욕심이 있어요. 아, 저희 연기, 원래 스타가 되고 싶은데. 네. 아, 편의점 하시면 그래도 좀 시간적으로 많이 자유로우신 거예요?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자유가 있어요. 이제 왜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 스태프를 좀 이제 스태프가 일을 해주다 보니까 뭐 일을 하시면서 장점이랑 단점 혹시 편의점을 하시면서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지금 이제 제가 매장을 한 개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한 달에 뭐 150에서 200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근무를 제가 이제 평일에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근무를 뭐 많이 서고 스태프를 적게 쓰면 인건비적으로 아끼니까 뭐 매출은 그 순이익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매출이 정말 높을 때는 그래도 소득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? 그렇죠. 매출이 높으면 그래도 이제 순위도 좀 올라가니까. 주변에도 사실 뭐 편의점 하는 분들이 꽤 되고 앞으로도 편의점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드릴 수 있나요? 하지 말라고. 아, 농담이고. 네. 네. 솔직하신 것 같아요. 네. 진심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저런데 본인 직업 하면서 하지 말 하라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. 다 네. 하지 말래요. 네.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본인이 충분히 판단해서 이제 편의점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해볼 법한데 큰 그 예를 들어 수입적으로 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괜찮다고 봐요. 근데 수입적으로 큰 욕심이 있다면 본인이 좀 일을 많이 하면 그래도 더 버니까 그건 그렇죠. 네. 네, 맞아. 자기 뭐 인건비 정도는 챙겨가지. 요즘에는 또 뭐 그러면은 어떤 고민 있나요? 요즘에 고민. 네. 뭐 일자
일적인 고민. 뭐 일적인 고민도 좋고 아니면 뭐 좋다. 개인적인 네. 고민이고 뭐 일단 저희가 또 일단 고민을 사긴 사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어떤 고민이 있는지. 이제 개인적인 고민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편의점을 이제 한 개 정리 한 개만 하고 있는데. 와 효과가. 사실 저번 주에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농업인을 만났는데 연결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한번 고려를. 오늘 뭐 이 자리 한번 나와 보니까 좀 어떤가요? 기분이 기분이 신선하네요. 이제 그 일단 취지가 그래도 이제 어찌 보면 세무사, 변호사, 노무사 이렇게 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해결해 주려고 다니는 거니까 되게 좋아서 저는 사실 이제 고민을 좀 지었잖아요. 고민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냥 고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.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. 욕해 좀 한 거죠. 고민 있으세요? 고민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아, 알았어. 잘 해결할 수 있는 성인이 있어서. 근데 뭐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세무는 이제 이분께서 또 맡아서 잘 해주고 계셔서 뭐 지금 문제 없이 하고 있고, 근데 이제 또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노무도 한 번씩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네, 아, 네. 네.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네. 제가 설명. 네. 설명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. 고민을 찾아. 안녕.